이렇게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닥이 이렇게 딱 밀고
꼬이는 거, 아니면 두바닥이 있으면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세 가닥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쏙 넘어가는 거. 네, 요 세 가지만 만족하면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낫이 어떤 낫과 같다는 거는 이런 나이드 마인스터 무브 원, 투, 쓰리를 잘 이용하면은 다 된다는 게 나이드 마인스터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번 이그잼플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이 낫이 있어요. 이 낫을 실제로 뭐 피겨 레인 낫이라고 해요. 팔자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 왼쪽 두 바닥을 라이드 마이스터 2를 두 번 쓰고 또 밑에서 두 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라이드 마이스터 3를 쓰면은 저 밑에 가닥이 위로 올라가서 세 가닥이 되는 게 라이드 마이스터 2죠. 그 다음에 라이드 마이스터 부분 두 번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라이드 마이스터 부분 2를 또 이렇게 툭툭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드 마이스터 부분 3를 딱딱딱 하면은 이렇게 이제는 이제 한 가닥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바꿔지는 게 라이드 마이스터 무브 원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누구랑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렇게 딱 돌리면은 얘랑 돼요. 그래갖고 다시 얘기하면은 얘와 얘는 딱 보시면 거울 보이고 거울이 가운데 있다 보면은 거울상 매칭인데, 그래서 이 피겨 레인 낫은 거울상 매칭인 낫이래요. 그거를 지금 증명한 거예요. 이제는 사이폴트 서피스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아, 사이폴트 서피스는 어떤 서피스인데 F3 안에 있는 서피스예요. 근데 F가 오리엔티드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F를 취하면은 2D멘션 물건을 바운더리 취하니까 1D멘션 물건인데 그게 낫이 될 때, 이럴 때 F를 사이폴 서피스라고 해요. 근데 이 낫을 공부할 때 우리는 사이폴 서피스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피겨레인 낫인데 그걸 약간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런 서피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준 거는 이 갈색과 하얀색에 그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게 위치잖아요. 메비우스티 같은 거는 색을 못 칠하잖아요. 두 가지 색으로 앞뒤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뒤가 두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는 게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피겨 레인 낫의 사이클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레포일 낫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쉬운 낫이 있는데 이 낫에도 사이클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걸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스무스를 딱 누르면은 바뀐다고 바뀌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레포일 모양이고 이렇게 앞뒤로 두 가지 색으로 칠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칠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메비우스틴 안 나와요. 죽어도. 원래는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스패닝 서피스, 바운더리 F만 K가 되는 난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실제로. 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낫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래갖고 이렇게 갔다가 탁 떨어지는 거지. 이제. 아, 제가 이제 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지금 그 모든 낫이 그 사이클 서피스의 그 바운더리를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모든 낫이 그 사이클 서피스의 그 바운더리를 나타나냐고. 네, 모든 낫은 사이클 서피스를 가져요.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유형이 돼요? 네? 그 사이폴 서피스는 유형이 돼요? 사이폴 서피스는 그거예요. 유형이 돼요? 낫에 대응되는 사이폴? 아니, 유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쉬운 이그잼플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서클 생각해보죠. 서클은 그냥 디스크의 바운더리죠? 근데 이거는 이런
그거에 바운더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비스는 오리엔테이션 줄 수 있죠. 그냥 토로스에 바운더를 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붙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할 수 있죠. 서브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근데 이런 클로즈 서비스 그러니까 퍼펙트고 오리엔터블이고 커넥티드고 바운더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서비스를 다 알아요. 지너스라는 걸로 다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구멍이 됐어. 쟤는 스피어, 쟤는 토러스, 얘는 지너스 2 서비스, 얘는 지너스 3 서비스. 그래서 지너스는 그 구멍이 됐는데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정의가
이런 example를 생각해요. 나시오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example인데 여기서 X1과 X2를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는 링킹을 잴 수가 없어요. 얘가 윈지, 얘가 미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약간 노말 방향을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위쪽 이 화살표를 끌고 나오는 방향으로 죽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펄스 토몰로지는 이 루프 4개가 제너레이터가 돼가지고 G의 4예요. 사실은 원래 비머라는 프로그램 이용하면은 이 G 대신에 이런 G를 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힘을 모으는데 X1, X2, X3, X4를 일단 잡아요. 그 다음에 F의 오리엔테이션 잡았죠,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같이 해봅시다. 일단 얘는 세타의 X1, X3가 됩니다. 얘는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링킹의 X1, X3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X3를 약간 위쪽으로 민 거죠. 아, X3만 안 되죠. X1. X1, X1 플러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 이게 베이스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마우스가. 여기 파트에서 보시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죠.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여기 컨트리뷰션이.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같은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이죠.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여있잖아요. 그럼 얘는 컨트리뷰션 마이너스 1이 돼요.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X2, X2의 경우에는 이 파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딱 돼요. 상황이. 그래서 세타2도 마이너스 1이고요. X3는 그냥 꼬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Y 그 파스티브 노말 디렉션을 그냥 밀면은 그냥 패러렐 뽑혀가지고 링킹이 아예 없어요. 인터섹션이 아예 없기 때문에 X3 여기 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4는 여기는 지금 얘랑 결이 반대예요. 얘는 이렇게가 맞는데 얘는 이렇게가 맞죠. 그래갖고 1이 돼요. 반대에서. 그럼 이제 이 다이아고날은 다 체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X2랑 X3를 봅시다. X2랑 X3는 사실 얘를 파지티브 노멀로 살짝만 밀어도 그냥 인터섹션은 여기서랑 여기서밖에 안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슬라이스 나시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어떤 포지션을 찾았냐면 지너스 K가 빵인 거랑 K가 원하신 거랑 동치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그래 알겠으니까 이것보다 약간 좀 확장시키자 이거예요. 그 클래스 수학자들이 맨날 하는. 그래갖고 K가 슬라이스는 어떤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K가 S3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B4 안에 있어요. B4는 4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은 B3는 여기 3볼이면은 3볼의 바운더리는 S2죠. 근데 이게 한참 높아도 돼요.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B4의 바운더리는 S3랑 돼요. 그러니까 어떤 디스크가 존재해가지고 B4 안에 어떤 게 되냐면 B4의 바운더리랑 S3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의 D가 K랑 같아지는 경우일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S3로 컨디션이 바뀌면은 이거는 그냥 언나시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런 K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런 디스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언나시인데 이거를 약간 디스크가 4차원 블루에 약간 돼 있는 것까지 확장을 하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슬라이스 나시라고 해요. 근데 슬라이스 나시면 왜 좋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알렉산더 폴리노미알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건 정의를 합시다. 델타 KT가 뭐냐면은 디터미넌트의 루트 T
T의 세타 마이너스 루트 T 분의 1의 세타 트랜스포즈 이렇게 정의하면 얘는 링크, 아, 그 낫 다이어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폴리노미알인데요. 그래서 얘를 알렉산더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데 K가 슬라이스잖아요, 만약에. K가 슬라이스면은 델타 KT는 어떤 다항식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K가 슬라이스인 거랑 어떤 K가 슬라이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정의했던 세타 있죠. 세타는 이제 세타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알리니어 폼이냐면 H1F에서 H1F에서 G로 가는 테어링이었어요. 여기서 XY 잡아서 루팅의 XY 플러스로 가는 거였어. 근데 실제로 이게 낫의 경우에는 G의 2G랑 같아요. G의 2G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타를 뭐랑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냐면 2G by 2G 매트릭스랑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K가 만약에 슬라이스가 되면은 여기 G by G 매트릭스가 서브 매트릭스가 빵이 돼요. 빵, A, B, C 이런 반만큼의 그런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생겨요. 근데 이런 상황은 그 엘지브레이크 K시오리나 엘지브레이크 NCO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세타가 0, A, B, C였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델타 KT를 한번 계산해봅시다. 텔리징하게 세타 트랜스포즈는 다시 설명됐습니다.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여기가 루트 T가 되면은 여기가 루트 T, 여기가 루트 T, 여기가 루트 T,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T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루트 T, 루트 T분의 1, 루트 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 세타 마이너스 루트 T 세타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냐면 G로 루트 T A 마이너스 루트 T분의 B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루트 T B 마이너스 루트 T분의 A 트랜스포즈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뭐가 되냐면은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에 G가 붙어야죠. 이게 지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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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G에 뭐가 되냐면 얘 매트릭스에 얘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각각 곱한 거죠. 그래갖고 루트 T에 A 마이너스 루트 T분의 1에 B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 얘의 디터미넌트인 디터미넌트 루트 T에 B 마이너스 루트 T분의 1에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에 G를 얘가 G by G 매트릭스니까 한쪽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막 없어지고 여기가 싹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형태가 매우 비슷해졌어요. 매우 비슷해져가지고 얘는 근데 자기 전에 트랜스포즈랑 같잖아요. 디터미넌트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디터미넌트에 루트 T의 A 마이너스 루트 T의 B의 트랜스포즈 거기에다가 디터미넌트에 루트 T분의 1의 A 마이너스 루트 T의 루트 T의 B의 트랜스포즈랑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기 루트 T 대신에 T분의 1을 딱 집어넣는 순간 얘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로 서브스티튜트 하면 되냐면 F of T다 딱 이렇게 보면은 얘는 바로 F T분의 1이 되죠. 그래갖고 우리는 이벤츄얼리 알렉산더 폴리노미알이 슬라이스 나실 경우에 FT, FT 벌스 이렇게 써진다 라는 걸 얻게 된 거예요. 약간 마이너스 1의 G세가 마이너스 1의 G세가 이게 G by G 매트릭스니까 이 매트릭스에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 1을 지어 처음에? 이거는 얘 빼고 얘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을 G가 돼요. 이렇게 요 오퍼레이션 집어내야 돼가지고 다이아고날 근데 슬라이스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저기 슬라이스가 저렇게 나오는 건 쉬운 거예요? 아, 슬라이스나 슈리얼을 세팅을 저렇게 되는 게? 파운카리 듀얼리티를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니고요.
어떤 듀얼 베이스를 찾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 빵이 되는 경우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시그니처 매트릭스는 파지티브 아이겐밸류에다가 네가티브 아이겐밸류를 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그니처 오브 나시라는 거는 세타 플러스 세타 트랜스포즈 시그니처로 정리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긴장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걸 체크하실 수 있냐면은 제가 아까 사이클 서비스마다 지너스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원나스인데 얘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세타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아마 0110 되고 불안한데 0110 여기 빵빵 0110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얘랑 얘는 사실 시그니처 같아요. 둘 다 빵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K가 슬라이스까지 되면은 시그니처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선형됐는데요.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세타 플러스 세타 트랜스포즈 하면 얘 시메트릭 매트릭스 되고 제로,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 되고 얘가 시메트릭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시그니처는 무조건 빵이 돼요. 그게 그냥 이런 시메트릭 알리니어 폼의 그냥 전형적인 결과거든요. 일단 그건 받아들이고 우리는 계속 달려봅시다. 네, 슬라이스 낙과 진짜 중요한 난 이레이언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아, 슬라이스 지너스와 슬라이스 지너스라는 거는 이제 사이퍼드 서피스의 지너스들의 미니멈 밸류를 원래 정의했었는데 G 오브 K는 뭐냐면은 미니멈의 G 오브 F 그 다음에 바운더리 F is K 그 다음에 F is in S T 이걸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슬라이스 지너스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얘는 미니멈의 G of F 그 다음에 바운더리 F is K but F lives in S 아 F lives in B4 S3에 있을 필요가 없고 B4까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슬라이스 다섯 뜻이 그럼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 G, S의 K가 G of K보다 작겠죠. 왜냐면은 얘는 미니멈을 더 큰 셋에서 택한 거예요. F가 만약에 S3 안에 있으면 F는 B4에 당연히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지너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지너스의 낫의 지너스보다 작아요. 그렇지. 작거나 작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나 슬라이스 나까지를 얘기했을 때 그냥 해야 되는 얘기였고요. 이제 좀 현대적인 얘기를 하면은 오즈바스 사보라는 사람이 하우 인베리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 플로우몰로지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플로우몰로지는 그 플로우가 안놀드 컨젝처라는 이렇게 레프트셔치 인터섹션 시어럼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플로우몰로지라는 걸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3D맨드나 매니폴드에 아날로그를 찾는 게 희가 오즈바스랑 작아요. 3D매니폴드에는 스멜 펑션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히가드 스플리팅이라는 걸 히가드 스플리팅이라는 되게 캐논이컬한 스플리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어떤 그래가지고 그 히가드 스플리팅을 이용해가지고 오즈바스랑 작아 히가드 플로우몰로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낫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그 히가드 플로우몰로지 사이에 어떤 필트레이션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 필트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타우 인베리언트. 근데 이 타우 인베리언트가 뭘 해주냐면 슬라이스 지너스의 로우 바운드를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코바노 포몰로지라는 이렇게 콤비네토리얼하게 정의한 포몰로지에서 이런 필트레이션 스트럭처를 찾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S-인베리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 둘 다 뭘 주냐면은 그 슬라이스 지너스의 로우 바운드를 줘요. 그러니까 뭔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파우 인베리언트 보고 S-인베리언트 보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슬라이스 지너스의 바운드를 줘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포매니폴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이런 슬라이스 지너스라는 게. 그래갖고 가장 토폴로지스트들이 풀고 싶은 컨젝처가 뭐냐면은 스무스 포항가리 컨젝처인 디멘션 4예요. 그러니까 포항가리 컨젝처는 얼마 전에 사실 풀렸어요. 2006년에 원래 거의 옛날이지
그걸 풀고 필사 거부하신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걸 공부했냐면은 일단 포항가리 컨젝처는 스테이먼트가 어떤 3 매니폴드가 심플리 커넥티드면은 그러면은 M3가 S3랑 공용을 픽하냐 이거를 스테이먼트 하는데 이거를 약간 완화시켜서 N디멘션은 아날로그 생각해요. 어떤 홈모토피 그룹이 N스 홈모토피 그룹이 N스퀘어와 모든 홈모토피 그룹이 다 같으면은 이게 홈메홀프하냐 혹은 디페홀프하냐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특히 토폴로지스트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답을 준 게 스메일이에요. 스테판 스메일. 스테판 스메일이 한 65년인가? 확실하지 않은데. 인가? 61년인가? 67년, 60년으로 하면 되겠다. 60. 근데, 수학자 지려내야 돼요. 뭐랬냐면은, N이 만약에 6보다 크면은, 트루. 이걸 했어요. 홈웨어로 크다. 이걸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크 프리드만. 이건 1982년이에요. 뭘 했냐면은, 토폴로지컬 버전에서 트루. 근데 n이 1이고 2면 너무 쉬워요. n은 1, 2는 데큐어스. 그냥 4니까. 그럼 n 1, 2 됐고, 언제 되냐면은 n이 4일 때 4일 때 토폴로지컬 버전 된다 홈오르픽 하다 그건 보였어요. 근데 이 디페오르픽한 건 몰라요. 그리고 원래는 그걸 빼요. 커벤 뮤너 파운드 이것도 한 1963년 정도 돼요. 뭘 찾았냐면은 올 여기 써있지?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콤비네토리얼하게 정리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라스무슨 S 인베리언트 말고도 아까 오즈바스 자고 타우 인베리언트라는 걸 얘기했어요. 플로우 몰로드 이용해서. 근데 이런 플로우 몰로드 시오르티컬이나 혹은 뭐 그로모프 비튼 인베리언트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런 4디멘셔널 디퍼런셜 스트럭처를 지금까지는 발견 못해요. 근데 라스무슨 S 인베리언트는 아직 몰라요. 그래갖고 이 라스무슨 S 인베리언트가 빵이 아닌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를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스무슨 S 인베리언트가 뭔지를 안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빵이 아닌 걸 찾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있기는 정의에 따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느 정도라면은 N의 N승 이게 잘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낮은 대충 얼마냐면 뭐 한 40 작은 게 60 이렇게 됩니다. 그럼 40에 40승 볼게요. 60에 60승 그거 그만큼의 멀티플리시티만큼 계산해야 돼요. 그럼 계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프리드만 문프 모리스 워커 이 논문이 2009년 페이퍼예요. 2009년 페이퍼인데 얘네들이 마이클 프리드만은 실제로 거기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스테이션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막 기다렸는데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결과 빵! 딱 나온 거예요. 롤 리저트. 근데 그걸 논문을 냈어요 또. 이게 막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자꾸 두 개가 호메오몰픽한데 비오몰픽하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호메오몰픽한데 비오몰픽하진 않다. 둘 다 같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굉장히 디퍼렌셜 토폴로지의 센트럴 프라블룸이었어요. 5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디벨롭이 되면서 굉장히 센트럴 프라블룸이었는데 첫 번째 이그램플은 존 밀러가 세븐 스퀘어를 찾았어요. 근데 어떤 세븐 스퀘어를 찾았냐면은 어떤 세븐 매니폴드를 찾아가지고 얘가 S7이랑 호메오몰픽은 한데 디페모몰픽은 하지 않다. 이걸 찾았어요. 만약에 어떤 두 매니폴드가 디페몰픽하려면은 걔네 테크트 번들 같은 게 이렇게 서로 아이소몰픽해야 되거든요. 벡터 번들이 그 해당하는. 그래서 그럼 벡터 번들 아이소몰픽 벡터 번들 인베리언트인 폼프리아게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얘 이 존 밀러가 28개 서로 다른 세븐 스피어가 있다는 걸 딱 풀고 이게 56년에 이게 56년에 이 논문이 에너지 오브 매스에 나왔고 그 다음에 프린스판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커베어랑 밀러가 1963년에 모든 디퍼런셔블 스트럭처스 온 S는 찾았어요. 근데 N이 4가 아닌 경우만. 그리고 도날슨이랑 프리드만이 한 게 뭐냐면은 1982년에 83년에 도날슨 인베리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날슨 인베리언트를 이용하면 프리드만이 아 그러면은 R4 중에서 4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이상한 디퍼런셔블 스트럭처가 무한히 많다 이걸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1987년에 클리포드 앙리 타우베가 R4 안에는 uncountably many한 differential structure가 있다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이걸 게이지 시오리를 이용해가지고 증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모른다 이거야. S4는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S4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할 때 슬라이스 지너스 슬라이스 낫을 공부하는 문제로 많이 바뀌어요. 낫 시오리 문제로. 그래갖고 저랑 지도 교수님이랑 낫 시오리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실제로 이게 서울대에 계시는 박동일 교수님께서는 그런 사이버북 이튼 시오리티컬
이베리언트 가지고 얼마 전에 네, 좋은 소식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포메니 폴드에는 인터섹션 폼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인터섹션 폼이 있는데 여기 쓰면은 이 인터섹션 폼에서 나오는 그런 이베리언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박종일 교수님 스타일의 사이버 뮤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S4에는 잘 적용 안 돼요. 왜냐면은 얘 세컨 토몰로지가 빵이야, 빵. 빵이어가지고 이런 인터섹션 쪽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이런 라스무센 S 이베리언트가 이거는 순전히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5분 정도가 사실 원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걸었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존 밀러의 이샘플을 잡을 때 아이디어를 약간 얘기할게요. 5분만 시간을 존밀러는 어떤 걸 고려했냐면요, S4 위에 S3 번드를 생각했어요. 트위스티드 S3 번드를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얼마만큼 있냐면요, 대충 얘기하면은 파이3에 SO4만큼 있어요. 근데 파이3 SO4는 뭘 폴드 커버링으로 가지냐면은 S3 크로스 S3를 폴드 커버링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G, 다이렉션 G라고 볼게요. 그래갖고 각 아이콘과 제기에 대해서 이런 S4 위에 S3 번들 하나, 스피어 번들 같은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4차원 위에 3차원 번들이니까 7차원 번들 같은, 7차원 매니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스피어 번들이니까 그 컴팩트 같은 게 돼요. 그래갖고 되는데 이걸 왜 공부했냐? 이거가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모르겠는 거예요. 막 쿼터디언을 이용해가지고 막 개발하는 말이에요. 그다음 폰트리아겐 클래스를 막 이용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이거 아이디어가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존 밀러가 이렇게 되게 사석 같은 데서 사석은 아니고 이렇게 렉처를 한번 했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출판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PDF 파일로 돌아다니는 걸 구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 빨리. 존 밀러는 8차원 매니폴드 공부한 적 있어요. 근데 얘가 1, 2, 3, 1, 2, 3, 셋은 없어. 1, 2, 3, 셋은 없는 8차원 다양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퍼스트, 세컨, 썰드 홈몰로지가 빵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 매니저인데 그러면은 얘의 4차원 세까지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 거냐면 S4들이 이렇게 다발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웨지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S4예요. S4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행복하지 말자. 어디까지만 행복하냐면은 하나만 행복하자.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 2, 3 셀이 없으면은 5, 6, 7 셀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8차원 셀을 그냥 하나 딱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S7에서 다시 얘기하면 S4에다가 어떤 8차원 디스플레이 하나 붙이면 되는데 이 맵은 뭐로 주어지냐면은 S7에서 S7은 바운더리 D8이죠. 여기서 S4로 가는 맵을 하나 주는데 근데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순전히 호모토피 시오리티컬 뷰포인트에서 본 거고 이걸 바꿔서 지금 S4가 M8 안에 인베딩은 됐다. 이거는 지금 디멘션이 반이어서 이거는 피튼 인베딩 들어오는 때문에
그러면은 얘 노말번들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 노말번들을 이제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는 S4 위에 R4 번들이죠. 포지멘터즈 반이다. 그 나머지 디렉션 4개가 있어가지고 노말번들이 4차원 파이벌 같아요. 그러면은 얘의 바운더리 2는 뭐가 되냐? 얘는 S4 위에 R4의 바운더리는 R4를 D4랑 같게 봅시다. 4볼이랑 4볼의 바운더리는 S3라고 했죠. S3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8차원 매니폴드가 있는데 어떤 8차원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는데 걔 이런 노말번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 얘는 S4랑 같다는 거 나왔어요. 왜냐면은 얘는 R4 벡터번들은 그냥 트리먼 베이스 스페이스랑 홈토픽까지 같아요. 그러면은 이에다가 뭘 하나 붙이면 되냐면은 8차원 디스크를 하나 붙이면 돼요. 8차원 디스크. 그러면은 이게 M판이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까 바운더리 2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바운더리 따라서 붙여야지 매니폴드가 되게 되겠죠. 바운더리 2는 S3 번들 오버 S4가 돼요. 그러니까 7차원 매니폴드인데 D8의 바운더리는 S7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니폴드를 만들고 걔 폼트리아의 넘버를 계산하니까 원래는 정수값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얘가 스무스 원래 그 스무스 스트럭처를 가진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중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한 거예요. S3번으로 S4가 되는 조필러가. 그 논문에는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S3번으로 S4를 생각한 이유에는 되게 호모토피 타입이 간단한 매니폴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 2, 3셀이 없고 0셀, 4셀, A셀 하나만 있는 매니폴드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 매니폴드는 호모토피 시오리티 컬러리는 S4 위에다가 7차원 디스크를 붙이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런 B4번들을 생각한 다음에 걔의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S4 위에 S3번들이 되는데 걔랑 S7이랑 같을 때만 이런 A 디멘션을 매니폴드가 만들어진다 이걸 관찰한다.